안녕하세요, 문지입니다. 컵채널 슬기로운 직장 백서 프로젝트. 오늘은 일하는 엄마, 아빠, 직장인들의 고민 사연을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따뜻한 맥심 커피와 함께 고민을 해소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참, 컵채널에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택된 사연으로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우리 당류는 25%를 줄이고 황금 비율은 유지해서 부담을 덜어준 모카골드 라이트 함께 나누면서 육아맘, 육아대비의 고민 사연을 본격적으로 나눠보죠. 자, 컵채널로 접수된 직장생활 고민을 갖고 있는 A씨의 사연입니다. 맞벌이 부부예요. 요즘 코로나19 상황으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면서도 불안함이 있지만 그래도 보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직장에서 육아 시간을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사용 중이에요. 하지만 직장에서 2시간씩 일찍 퇴근하는 것이 눈치가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육아 시간을 써야 하지만 동료들은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동료와 일하는 것이 자신의 업무 외에 전화받는 일 등 불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앞에서는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육아시간을 안 쓰는 동료를 원하고 상사 역시 가정과 육아가 분리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직원을 원합니다. 저 역시 일과 가정이 분리되기를 원하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 시간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육아와 직장을 병행해야 하는 직장 내 분위기상의 어려움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 동료, 직장 상사 사이에서 어떤 지혜로 직장 생활과 육아에 있어 서로에게 즐거운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자, A씨의 사연 함께 만나봤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특히 이 문제는 내가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인식, 그리고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만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이미 존재하는 그 2시간의 돌봄 제도가 있다고 하셨죠. 그걸 꼭 쓰시라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아이가 5세 미만일 때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굳이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다는 건 회사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게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남들보다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거에 있어서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눈치도 보인다.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이 보이죠? 그렇죠. 아직 분위기가요. 그래서 동료들에게 미안함을 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래도 업무에 있어서 사연을 보내신 A씨의 실수를 최소한 줄이시고요. A씨가 자리를 비운 그 2시간의 시간 동안 A씨가 필요 없을 만큼 완벽에 가깝게 일처리를 해놓는 거, 그게 바로 동료들과의 즐거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지금 우리 A씨께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실 겁니다. 아마 저하고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으실걸요? 저의 일주일을 우리 남편이 한번 떠올려보자면 어떤가요? 전쟁 같은 삶이죠. 아, 전쟁 같은 삶. 동료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드는 순간 저도 일하면서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커피 이렇게 A씨도 저처럼 이렇게 동료들과 맥심 커피로 허심탄회하게 지금의 상황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는 위로의 시간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나도 직장생활과 관련해서 고민이 많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영상 하단에 링크로 보내주시면 일부 채택돼서 컵채널에서 슬기로운 직장 백서를 통해 그 고민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시간 가져볼 예정입니다. 상단 고정 댓글 확인해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컵채널과 함께 직장인들의 고민 나눠봤습니다. 고민이 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부드러운 멕시코피 한 잔, 서로가 서로에게 건네면서 작은 위로의 말 한마디씩 해주는 거. 부드럽지만 강한 멕시코피처럼 그만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없을 겁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들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